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당정관계에 있어 신뢰에 기반해 더욱 소통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것이다.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재결집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전국위원회라는 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26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정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돼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려면 이제 비대위원들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럼 비대위원들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표를 주목하느냐면 오늘 오전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만났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서 수락을 받는 자리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자, 이 한동훈 비대위의 새로운 콘셉,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윤재옥 원내대표가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저는 발표했을 것이고 아마 그 전에 이미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하고 다 한동훈 비대위가 지향해야 될 바 이 부분을 발표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여한 거는 뭐 취재로서 다 확인이 되니까 오늘 뭐 윤재호 원내대표는 뭐 그 부분을 부인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기자들의 취재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결론을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비대위는 이 방향을 지향해서 나간다. 그럼 그 방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젊고 참신이라는 거를 세대교체 뭐 이런 거하고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그 분석적인 얘기입니다. 아마도 비대위원부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세입니다. 50세. 1973년생이니까 50세니까 아마 비대위원회로부터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을 젊은 사람들로 구성할 거다. 젊고 참신한 사람들로. 기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화하고 젊고 참신한 사람으로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방향을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저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총선을 한 3개월여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과 완벽하게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64년생입니다. 9년 차이가 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 59세입니다. 올해. 50세와 59세. 그리고 거기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 뭐 다 나이들 꽤 뭐 50대 뭐 중반 후반 뭐 대개 다 이렇습니다. 그런 물론 이제 거기도 그 아직 뭐 비대위 구성한다는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선대위 같은 걸 구성했을 때 아마 이 영향을 받아서 선대위를 좀 젊은 사람 위주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50세로 내려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젊고 참신이라는 걸로 이재명의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 이 의도를 저는 명확히 보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공할 것이냐는 건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담고 윤재호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그 발표를 한 거고 성공 여부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죠. 다음에. 어쨌든 민주당과의 젊고 참신 이 부분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 포인트 하나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천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천에도 세대교체 내지는 그 뭔가 물갈이
그러니까 기존 그 오랫동안 선수를 쌓아온 정치인들 대신 참신하고 다만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물갈이. 그렇게 되면 수도권보다는 아마도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 이런 거를 예고하는 대목도 있다. 젊고 참신이라는 이 키워드는 아마 대폭적인 영남권 물갈이를 지금 예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당정 간 소통의 질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에 서너 번도 통화한다. 뭐 소통의 횟수야 뭐 하루에 서너 번 통화 이상으로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마 소통의 질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통의 질이라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면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뭐 일체다 그래서 뭐 아바타다 이런 공격을 야당으로부터 받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동훈이 어떤 일을 해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소통의 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장관의 뭐 어떤 아이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이디어가 그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윤 대통령과 이리저리 소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정치는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의도식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 대신 아마 그냥 외부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뭐 혁신 아이디어라고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아이디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잘 짜여진 일종의 정무 기획의 파트입니다. 정무적으로 잘 기획하면 국민 공감대를 넓힐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대위 자체가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이디어의 문제이고 다만 또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왜냐하면 용산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지지율은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뭐 긍정평가가 3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정평가가 거의 긍정평가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지향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치의 방향 이게 국민의 공감대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인정 안 한다면 그렇다면 이 비대위는 성공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나와 있는 국민에 대해 힘에 대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의 저조한 지지율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소통의 질 이런 부분도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야당으로부터 아바타라는 공격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언론 매체 이런 데 보면 뭐 제2의 6.29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6.29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정무적 기획을 잘 해서 그 공을 노태우 후보한테 넘겨준 거죠. 그건 뭐 나중에 발표됐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는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이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4월에 후원을 한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6월 29일 날 아니야 개헌을 할 거야. 그리고 국민 직선제 그걸 국민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노태우 후보가 받아들이는 형식.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의 기획이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걸로 그해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뭐 그게 전두환 대통령의 기획이었다. 그건 그 나중에 이제 취재한 결과로 나온 거고요. 적어도 1987년 6월 29일과 그해 대선까지는 이건 노태우 후보의 작품이었다. 그게 정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후보한테 표를 찍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당정 소통의 질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인데 이 양날의 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자기 손이 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하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무적 감각이죠. 자, 또 하나는 청년과 중도층 공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젊고 참신 그러니까 청년의 지지는 당연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이 부분에서 당장 그 지금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죠. 뭐 어제 뭐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 안철수 의원한테 이 XX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공식 사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정 안철수 의원에 대한 증오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그거는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탈당을 27일로 예고해놨는데 마침 또 한동훈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확정되는 다음 날이네요. 예고해놨는데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대단히 높아진다. 그걸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수양이 덜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만약에 신당을 뭐 좀 차려봤자 뭐 한 석도 못 얻을 거다. 비례에서 뭐 한 두 석 뭐 정도를 예상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를 공천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수도권에서 대거 떨어뜨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게 되게 뭐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준석 신당 후보가 뭐 1000표, 2000표만 가져가도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한 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이재명 도우미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고집을 부려서 굳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걸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지금까지 못 막았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막을 아이디어를 뭘 가지고 있는가? 설령 이 부분이 용산의 정치적 지향점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용산을 설득시켜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면 뭐 만나기는 하겠다 뭐 먼저 인용한 혁신위원장하고 조금 뭐 좀 대접을 달리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도층 공감 얘기가 있는데 중도층 공감도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가지고 한번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는 중도층의 공감을 얻어낼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뭐 흉상 이전에 찬성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육사에 있는 거는 곤란하다.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는 장교들을 양성하는 육사에 소련 공산당 가입자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의 여론은 아 이건 평지풍파다 뭐 이런 게 여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들이 좀 있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자 이 정책들을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용산이 그동안에 취해오던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당장 뭐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제가 윤재호 원내대행이 이제 저 대표대행이 발표한 걸 쭉 봐가면서 아, 한동훈 비대위가 앞으로 이런 방향을 지향하겠구나. 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또 용산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아마 판가름이 날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으로부터의 그 뭐 아마 어마어마한 공격 십자포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특히 김건희 특검법부터. 이것도 국민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을 약간이라도 물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하튼 윤재호 원내대표는 일단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아, 한동훈 비대위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